중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능력표 뜨덕국. 아유, 어때? 입맛에 맞으시나요? 효과가 어떨까요? 피자미가 어때요? 맛있네. 아주 아주 맛있어. 얍실얍실 느리려갖고 맛있어. 얍실얍실. 아, 반죽이 얇게 해서.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준비한 돼지고기 고사리찜의 맛은 어떨까요? 구저 은하씨, 은혜씨,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어느새 찾아온 이별의 시간. 감사합니다. 아쉽죠. 언니 건강하세요. 멀리서 찾아온 아유, 낯선 손님을 따뜻하게 반겨주었던 어르신들. 배우에 울어요. 진짜 짧은 기간이라도 진짜 정이 있었는데 정작 휴신다니까. 이제 보고 또 언제 볼까 하는 그런. 아, 또 놀러 간대요. 정이 많으시네요. 기분 좋게 가세요.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유를 찾아 생명을 찾아 자연이 좋아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고단하지만 자연이 주는 건강한 기다림과 함께 그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제작진이 향한 곳은 전라남도 강진. 어떤 주인공을 만나게 될까 기대감으로 들어서는데. 아, 지난번에 아니, 혹시 지난주 오래된 정미소의 아름다운 변신,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낡은 목소리와 독특한 인테리어로 아유,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확실히 나죠. 그럼요. 넷째. 넷째. 개성 만점. 다섯째.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일곱 명의 대식구.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있는 체험도 즐기고 유쾌한 상상으로 아름다운 꿈을 그리는 가정. 움직이는 별난집 은영준 씨를 또다시 만났는데요. 아유, 반가워요. 진짜 반갑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하시네요. 아쉬운 자 일찍 알고 또 찾아왔고 마이. 아, 집만 보여준 것 같아서 이번에 내가 사는 모습도 좀 쬐끔 보여줄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니, 그런데 오늘은 농기계가 아닌 자전거 수리 중이시네요. 아, 우리 아들 넷째가 휘가 자전거 나 볼 때마다 잠자고 일어났다면 자전거 언제 사줘, 선생님 사줬니? 오늘 출장 갔다가 그 할아버지 집에 안 쓰던 자전거가 있더라고, 애들 것이, 손주 것들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2개 얻어왔어, 2개. 자전거 수리가 끝나자 기분 좋아진 주인공. 다 거쳤어, 다 거쳤어. 어, 탈 수 있게. 아니, 똑딱이 아니고, 아유, 오시기 전부터 거친 거야, 이거. 아침부터 일 안 하고. 우리 아들들 자전거 해주려고 내가 엄청나 했단 말이요. 진짜 손질해 주세요. 하시나 봐요.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기다릴 세라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주인공. 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이들 역시 소식을 듣자마자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자전거가 아직은 어색한지 이리저리 살펴만 보는 아들에게 장난기만한 아빠가 가만둘 리 없겠죠. 어떡해요. 넘어지고 부딪혀도 일단 자전거 타기 도전은 계속되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강하게, 강하게. 이것이 바로 강한 교육의 효과. 결국 자전거 타기 도전에 성공하는데요. 이때 이 괴물의 정체는? 야, 굴착기. 굴착기? 예고 없이 등장한 굴착기는 마당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하고. 대체 어찌 된 일인 거죠? 수영장 하나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 시간이 또 안 되네. 네? 아, 조만간 은중 장소도 만드실 것 같아요. 심각한 표정으로 공사를 지켜보는 두 사람은 바로 주인공의 장모님과 아내.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세요. 지금 마당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고. 진짜 수영장이 되겠냐고요, 저게. 뭘 건네요, 지금 어떻게 잘난 거 같아요? 뭐 어떻게 잘난 거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 알지. 잠시 후 배영수조가 등장하자 점점 수영장 형태를 잡아가는데. 어머. 이렇게 집 꾸미는 걸 보면 어떠세요? 저도 하고 싶죠. 근데 뭐 그다음 모르겠어. 말을 막 갖다 대나 보니까 이러고 대고 말을 하니까 못하겠다니까요. 이장님 너무 순수하세요. 말 잘. 아, 이장님 말도 못해요. 참말로 방금. 아, 이장님이세요? 아, 이장님이야, 이장님. 아, 이장님.